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증시는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완화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7월 중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1%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지수는 1.04%, S&P500은 1.68%, 나스닥은 2.43%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증시발 훈풍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와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264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1.56%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구글 자회사인 웨이모의 자율주행 차량에 HBM을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되면서 고성능 메모리 솔루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HBM을 상용화한 것은 SK하이닉스가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을 두고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주주가 합병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합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스탁의 조승현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오늘 바이킹스탁에서는 시장의 이슈뿐만 아니라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특급 매매 기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댓글로도 소통해주세요. 간밤 미증시는 PPI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해줬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안도랠리가 이어지면서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하지만 아직 CPI 발표가 남아있고 내일은 우리 시장 휴장인 만큼 오늘 더욱 꼼꼼한 전략 세워보셔야겠죠. 오늘은 박지훈 전문가님의 똑똑한 투자 전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바이킹스탁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미모가 나날이 더 뛰어나지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스튜디오가 더 화사해진 것 같은데 이런 미모의 비결이 함께하시는 분들의 인증 덕분이라고요. 사랑 덕분이죠. 아, 사랑과 인증 그런 덕분이라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이렇게 미모와 또 상승률에도 물오르신 우리 전문가님 어떤 분이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부끄러운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바이킹스탁의 박지훈 전문가입니다. 시장 제가 지난주 전략도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뭐 전쟁주라든지 아니면 석유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해운주들부터 시작을 해서 에너지 관련주 그다음 진단 키트 주들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수익을 냈는데요. 자, 이러한 종목들 장중에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딱
동시호가 10분에만 투자를 하겠습니다. 자, 장 개장하기 전에 장전 동시호가와 장후 동시호가를 공략하는데요. 딱 가성비 있게 10분만 투자를 해서 오전 장 중에는 제가 지정해드린 목표 가격에만 수익 상승을 챙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혼조장 속에 여우 같은 매매를 또 전문으로 하는 박지은 전문가이고요. 오늘도 첫사랑 기법을 포착되는 많은 종목들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똑한 전략으로 한 혼조장에서도 상승률 보여주시는 박지훈 전문가님이십니다. 장중에도 공략주와 매수 타이밍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어서 전문가님과 오늘의 시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장 상승장이었고 또 반도체가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간밤에 또 엔비디아와 또 테슬라도 주가 상승에 급등을 해주면서 오늘 반도체주 2차 전지 흐름 좋았는데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이게 또 안도랠리인지 아니면 반등하기 전에 이제 급락의 신호인지 좀 네. 이런 우려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방송 나오면서 시장이 빨갛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오늘은 빨갛게 물들었네요. 일단은 인플레 완화가 되면서 이제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가 되었고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을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해주셨던 대로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강세인 모습 나오게 되면서 2차전지가 어떤 이유로 좀 반등 회복에 성공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배터리 열폭파 관련된 테마와 함께 2차전지가 어느 정도 정말 힘들었잖아요. 우리 2차전지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본격적으로 또 올라가려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여태까지의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이유에는 그럼에도 더 빠지지 않는 이유는 그 밑에서 받아주는 수급 자체가 외인들의 수급이 아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었다. 그리고 역대급 신용 잔고가 최저점을 찍게 되면서 굉장히 또 상승을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외국인이 8월 1일 이후에 이제 최대 순매수가 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전쟁 이슈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다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제약바이오의 흐름의 강세가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고 유동성이 풍부해져야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조금씩 노이즈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점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서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릴 만한 테마들 그리고 관련된 주들은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시장이 올라가도 흔들릴 때는 어떤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 코로나 이슈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 일본 지진에 대한 그런 굉장히 우려감도 높아지는 만큼 이런 것들이 또 건설주가 올라가는 쪽으로 우리가 또 회복을 실어줄지 아니면 이 코로나 이슈가 좀 잠잠해지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이 함께 올라가줄지 저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꼼꼼하게 시장 이슈들 짚어주셨습니다. 매일 전문가님의 시황 브리핑을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어서 전문가님께 오늘의 상승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간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전쟁과 제약바이오 그리고 전선업종까지 맞아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꼽아주셨던 랩지노믹스는 오늘 장중에 25%나 뛰어올랐는데요.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또 KCTC 그리고 또 뭐 아이진 오늘장에서 빨갛게 물들여줬는데 이 외에도 상승률이 더 있으시다고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 이슈가 계속해서 노이즈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다음 주 장 그리고 금요일 장에서는 코로나 진단키트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전염병 관련된 바이오 섹터 위주로 우리가 좀 더 보셔야겠습니다. 자 수젠텍 그리고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이런 것들 우리가 시추 관련주들도 있지만 대왕고래 테마로도 엮여 있지만 중동 이슈가 아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셔야 할 거고 전기 전력 앞으로도 좋다. 엔비디아 좋다.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제조업 지표가 괜찮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우리가 전기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 산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전력주들도 우리가 함께 수익을 냈는데요.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대왕고래 테마로 또 우리가 시추 관련돼서 이슈 부각받게 되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1차 11,900원, 14,500원 목표가들 이렇게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상승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 30.77% 상승을 하였고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14,500원대 보시면서 대응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다음 수젠텍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수젠텍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랩지노믹스, 그다음 비만치료제 외에 이렇게 후발주자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테마가 조금 더 길게 재료적인 측면에서 오래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방송 8월 1일 방송 기준으로 약 56.7% 상승 중이고 아직까지도 상승을 보셔도 될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따 차트 보시면서 목표가 수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도 우리가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렇게 세 종목을 나열해드리면서 그나마 흥구석유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위치, 한국석유는 따라가는 위치, 그나마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중앙에너비스이다. 이렇게 선방주자들의, 선발주자들의 흐름이 바뀌는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흥구석유도 방송에서 언급드린 이후에 약 23.4% 상승 중이니까 아직 중동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신고점 보시면서 지속해서 대응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성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이 가스 문제도요. 굉장히 지금 폭염이잖아요. 그럼 에어컨도 많이 틀게 되고 가스에 대한 수요, 전력에 대한 수요, 그 다음 뭐 시추라든지 이런 대왕고래 테마와도 가스가 엮여 있고 중동 정쟁 이슈에서도 가스 테마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GSE라든지 대성에너지의 상승 흐름을 유심히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GSE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짚어드린 목표가 정확하게 도달하는 흐름 보여주었기 때문에 대성에너지도 7월 30일 방송 기준으로 22.6% 상승 중이나 이렇게 말씀드렸던 14,000원 위까지 우리가 공략해보면서 추가적인 대응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랩지노믹스입니다.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었죠. 자, 윗구간까지 아직 도달해야 할 목표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랩지노믹스 또한 아직까지는 24.2% 상승 중이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격대 4,600원 더 보시면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목표 가격 4,600원 잡아드렸는데요. 정확하게 또 4,570원대까지 상승 중인 점도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대성하이텍입니다. 저희가 방산 관련주들 전쟁 이슈가 또 사그러들지 않는 만큼 대성 하이텍도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난주 방송이었죠. 5거래일 만에 13.2%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우리가 끝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실 만한 차트인데요. 자,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대성하이텍 좀 더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해운주 STX 그린로지스. 제가 바이킹스탁에서 정말 자주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해운주들은 조선이라든지 이런 업황 실적 개선이라든지 훈풍에 대해서 우리 해운주들도 좋은 흐름 계속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목표가 15,200원이라든지 그 윗구간까지도 대응 가능한 구간이니 16.5% 상승률 체크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원전선입니다. 많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는 종목들이 상승 중이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제가 짚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씩 더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대원전선. 이 가격 밑으로는 이제는 빠지는 흐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정확한 지지 가격 첫사랑 기법 안에 들어온 가격대를 맞추었기 때문에 이 가격 체크해두자. 이 방송 시점부터 현재까지 16.4% 상승률 보여주었고요. 앞으로도 지금 뭐 3,400원이라든지 3,800원대까지 안정적이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 남았기 때문에 목표가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재룡산업도 전기 테마 함께 보았었죠. 11.7% 상승 중이고 무조건적으로 5거래일 만에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주었다. 자, 그다음 GS입니다. 제가 5,000원대, 5,500원대 가격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정확하게 5,470원대까지 상승 보여주게 되면서 추천해드린지 딱 3거래일 만에 이렇게 또 높은 수익, 상승률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 지속해서 보셔야 될 가스 테마인 만큼 목표가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SI스틸텍, 우리가 아직 대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수혜주로 불리는 만큼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할 종목입니다. 7.1% 상승 중인 모습이고요. 현대바이오랜드, 우리가 또 실적주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모아갈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 쉽지 않은 종목이었지만 6% 상승 중이고요. 자, 아직까지 상승 구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6,200원, 6,900원 보시면서 상승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우리의 마켓 종목이었죠. 아이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를 하려면 백신이 필요하고 이 백신 원료, mRNA에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보았었죠. 지난주 방에서 봤었기 때문에 8월 7일 방송 10.3% 상승 중이고 아직까지 4,300원대 돌파해주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의 높은 상승률 들어봤습니다.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매수 타이밍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오늘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아보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업종입니다. 유럽 태양광 시장의 정상화에 따른 판매량 증가에 따라 관련 업종 올라왔고요. 반도체 랠리에 OLED 업종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슈로 관련 업종 올라왔네요. 다음으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상한가 기록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올라왔고요. 뇌졸중 치료제 임상신청 소식에 주가가 급등한 신풍제약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이자 품귀 현상에 따라 서울제약 올라왔네요. 오늘도 다양한 종목 올라왔는데요. 저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준비해 주셨는데 어려우시겠지만 딱 세 개만 꼽아주시겠어요? 아, 사실 오늘도 여섯 개를 다 봐야 되는데 꼽아보자면 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신풍제약, NPD 이렇게 세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첫 번째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꼽아주셨는데 네. 오늘 상한가 기록한 무서운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동안 이제 유럽 태양광 시장이 부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판매에 대한 게 호조로 올라가면서 판매량도 늘고 여기다가 경쟁사가 국내 생산 시설을 접는다고 하는 호재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계속 기대해봐도 될까요? 태양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이 친환경 에너지 생각해서 또 해리스 관련 주다, 해리스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업종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유럽 태양광 훈풍의 수혜 기대. 오늘 굉장히 공시가 많았거든요. 실적 발표에 대한 공시도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 이 실적 개선이 된 업종들에 대해서는 강한 상승 많이 보여주게 되면서 바닥에서부터 또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지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태양광 업종 그리고 태양광 이슈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업적인 분석보다는 이렇게 이슈 위주로만 체크를 하게 되면서 이 차트의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현대에너지 솔루션에도 하트 뿅이 나왔는데요. 이 하트 뿅의 구간은 지금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상한가에 만약에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금요일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뭐 이전에 이렇게 4만 원대까지 고점을 만든 구간이 있는데 이 4만 원에 저는 들고 있는데 이거 탈출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자리에 31,850원대는요. 이전에도 상한가를 가면서 만들어준 종가 자리와 지금 비슷한 가격, 똑같은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고 자, 이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못 뚫는 구간을 뚫음으로써 상승을 했던 강한 저항 가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자, 지지를 받았던 구간도 31,900원대다라고 우리가 한눈에 선을 그어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31,900원대를 기준으로 주가가 상승하거나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기준 가격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는요. 지금 단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의 추세가 큰 흐름이 하락으로 가다가 현재 자리에서는 하락을 멈춘 모습이고 단기평선 또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상승 역배열의 모양에서 우리가 지금 올라가려는 모양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장에서 만약에 예상가가 10%를 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할지를 미리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8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자, 이 가격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는 31,600원대까지도 상승 가능한 구간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서 현대에너지솔루션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태양광 훈풍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꼽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 8월 들어서 박스권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2거래일 전에는 코로나19 관련 이슈로 상한가 기록했고 또 오늘은 이제 뇌졸중 치료제의 국내 임상 소식에 주가가 급등해줬는데요. 맞아요. 호재가 계속 쌓이는 느낌인데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아, 우리 여러분들 신풍제약, 뭐 박셀바이오 이런 거 하면은 진짜 정말 무빙이 너무 무섭다. 진짜 신풍제약 오늘도 갑자기 하락하는 흐름에서 갑자기 올라가게 되더니 무섭더라고요. 호가가.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자리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치료제 지금 뭐 품귀 현상에 코로나 관련주들 움직이는 것들 알고 있고 또 바이오 섹터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야 다른 종목들에도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갈 자리까지는 올라가고 마지막 올라갈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신풍제약으로 제가 대표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 가격만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주식호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뚫어져라 보고 있지 않아도 이 3% 떨어졌다가 5% 수익 날 때 그 쾌감, 우리가 실시간으로 느끼지 않아도 이 알아야 될 가격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자, 현재 자리 지금 17,900원입니다. 자, 며칠 전에 상한가 갔던 자리의 종가와 똑같은 가격에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주차라고 하는 건 종가를 맞추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전에도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구간의 종가가 17,900원 부근이고요. 자, 이전에도 상한가를 가면서 종가를 만들어준 맞춘 구간이 17,900원. 입니다. 자, 이전에는요. 하락하는 흐름에서 자, 이 가격 17,900원대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매집을 했던 흔적이 보이는 가격대가 17,900원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17,900원대 가격에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었다라는 건 의도적으로 거래가 이 가격에서 많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체들의 평균 단가가 이 17,900원에서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한다면 이전에 이렇게 저항을 많이 받았었던 아니면 이전에 매집을 하고 우리가 윗꼬리를 같은 가격권에 윗꼬리가 나열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부딪혔었던 가격인 1차적으로는 19,300원이라든지 이 가격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2만 800원대 가격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모양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풍제약 보유 중이시거나 아니면 신규로 진입해보실 분들은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로 신풍제약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타킹 종목은 MPD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MPD가 사실 7월에는 주가가 좀 주춤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8월 들어서 오늘 이제 2분기 흑자 전환 호실적에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 또 여기에 이제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면서 이게 소부장단에도 낙수 효과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의 전망도 계속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그리고 갑자기 상한가를 간 종목들을 보면은 특별한 이슈나 호재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주가가 아 올라갔구나라고 할 만한 뭐 실적이 좋았다 아니면 앞으로 기대가 된다 영업이익에 흑자가 났다 이런 실적 발표들의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일이 또 휴장이잖아요. 좀 이런 걸 노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갑자기 훅훅 상한가를 말아 올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MPD 제가 이전부터 공략을 또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수익을 많이 챙긴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기업적인 것에 대해서 보아야 할 게 있나라고 봤더니 딱히 그런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냥 호실적이 전부다. 하지만 주가는 그 우리가 유지해놨던 가격을 강하게 돌파하는 상승이 나옴으로써 어떠한 재료로 올라갔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저희는 그 뉴스를 보고 이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인지를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MPD 하나, 둘, 셋, 뿅이 3,100원대에서 나왔는데요. 어떻게 이 3,100원대의 불빛만 봐도 우리가 눈빛만 봐도 우리가 그 사람 마음 알 수 있다시피 이 가격대들이 이전에 이 지지를 봤던 이 가격권 밑으로는 빠
빠지지 않았었는데 이 가격 밑으로 크게 빠지기 시작하더니 단번에 들어올린 가격도 3,100원대입니다. 즉 하락하다가 다시 한번 단번에 들어올린 가격도 3,100원대고요. 그럼 상승했던 시가 자리를 볼까요? 자, 상한가 갔던 자리에 시가를 기준으로 2,250원대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2,250원대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는 강한 지지와 강한 상승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점이 똑같은 가격에서 맞춰진다라는 것, 곧 그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뜻도 되거든요. 자, 전체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은 장기 이평선이 위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 단기 이평선 또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한가 기준으로 우리가 금요일장에 대응을 한다면 갭이 너무 뜨지 않는 경우, 즉 7%에서 8% 이하로 갭이 떠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구간 이렇게 고점을 세워둔 3,495원대까지 안정적으로 목표 구간 대응해볼 수가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신풍제약, MPD 짚어주셨습니다. 장중에도 이런 전문가님의 공략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종목을 골랐다면 이제는 실전 매매를 해봐야겠죠.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알아보는 셀킹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4거래일 연속 코스피가 오르고는 있지만 사실 주도주가 명확하지 않아서 맞아요. 이번 장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럴수록 이제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장중에 공략주 이렇게 주도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전문가님과 종목을 함께 포착한 뒤에는 어떤 매매 기법을 해야 되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앵커님이 소개해주세요. 이제 아찔하게 계속 생각나는 순정. 이런 첫사랑 기법으로 해주시는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수익을 내려면 우리가 기본부터 알아야 합니다. 제가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는 말은 이 좀 차를 좋아하면 맨 처음에 이 차를 제가 새로 샀는데 너무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꾸며봤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꾸민 기본이 낫더라. 뭐 이런 뜻으로 제가 제작을 해봤고 자 어떤 걸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 주가가 지지받는 구간과 저항의 가격을 알아야 된다. 어디서 부딪히고 어디 밑으로 빠지지 않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가가 올릴 준비가 된 수렴의 구간이냐 상승할 준비가 된 발산의 구간이냐를 알아야 하고요. 자 세 번째 자 이 종목이 지금 끼가 있는 종목인지 금방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돈은 들어왔는지 이런 재료와 수급이 필요하겠죠. 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매도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연애와 같이 애태울 때도 굉장히 많고 심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극복해야죠. 자, 이렇게 극복해서 수익이 나는 방법까지 우리가 강한 심법으로 정확한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방법까지 지금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와 함께 하시게 되시면은 제가 주식을 너무너무 쉽게 배울 수 있게 제 얼굴이 담긴 영상으로 주식의 기초에 대한
방법부터 심화 과정까지의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하시면은 매일매일 수익은 나는데 장중에 매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종가 기준으로만 봐도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고 일단 우리가 전업을 주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주식을 배우신다 그리고 박지윤의 첫사랑 기법을 배우신다라고 하시면 자 우리가 3시 20분에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종목 매수하고 우리가 오전에는 매도해야 할 목표 지점가에 매도를 걸어 놓음으로써 잠깐 쉴 때 핸드폰을 보면 매도 체결이 되었습니다. 수익 문자 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주식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매일매일 상승하는 주식을 가지고 가는 게 우리의 목표겠죠?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첫사랑 기법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시장에 테마가 살아있는 테마인지 인기가 굉장히 많은 핫플레이스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단기평선 이동평균선들이 상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어야 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볼린저 밴들만을 우리가 활용을 할 거고요. 자, 세 번째 자 앵커님과 저처럼 굉장히 좀 끼가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상한가를 말아 올린다든지 같은 자리에서 거래가 많이 된다든지 아니면 같은 자리에서 고점이 실린다든지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발굴하실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다음 대량 체결 상위 종목 리스트입니다. 정말로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충분하게 터진 종목이어야 우리가 쉽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죠. 다섯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미 쉽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500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1,000원에 팔고 싶어요. 하지만 1,000원의 가격을 주는 경우는 드물죠. 998원이라든지 아니면 986원이라든지 이렇게 비슷한 애매한 가격대들까지만 도달을 하고 결국에는 1,000원에 못 팔고 나는 본전에 팔고 나온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복되는 매도 실수죠. 자, 이런 구간들만을 우리가 매도 목표가로 공략을 해보겠다입니다. 자, 여기부터는요. 제가 지금부터 첫사랑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 현재 자리가 지금 3,200원대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 진입하기에는 조금 무서운 구간 같아요. 하지만 이 바닥에서도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는 있었다. 제가 방송에서 공략을 했고 실제로 20% 이상 수익을 낸 종목인데요. 자, 권리락의 고점을 뚫는 수급 실린 봉이 나온 첫사랑 기법 그리고 이전에도 지지를 했던 가격을 만들어 주었던 2,000원대의 가격에서 첫사랑 기법이 나왔고요. 자, 상승을 해서 20% 이상 수익을 챙겼습니다. 현재 자리는요. 3,200원대에서 거래량이 더 터진 모습인데요. 이 가격은 이전에 상승을 들어 올렸고 이전에는 배당락의 고점이고 이전에는 이 가격 밑으로 빠지지 않으려는 강한 지지 가격을 만들어 준 가격대가 3,200원대입니다. 즉 3,200원대 가격을 기준으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을 막았거나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이 지금 3,200원대이고 이 가격은 꽤 오랫동안 3,200원 이상으로 뚫지 못했던 가격이기도 합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줄 때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다라는 신호는요.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신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자주 보여주었던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었던 3,700원의 구간이라든지 4,300원대의 구간까지 보시면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하트 뿅이 나왔는데요. 자, 요즘 종목도 진단키트주 지금 이렇게 많이 상승했는데 70% 이상 상승했는데 여기서 더 상승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진짜 몇 년 전에 여기서 지금 마음 아파서 미련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쵸? 자, 더 상승할까요? 현재 자리에 4,300원대는요 거래량이 또 이전에는 못 들어주었던 가격대에 종가를 형성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와준 상태이고 이제는 이 가격을 돌파하면서부터 더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상승을 하면서 붙었던 개인의 수급들이 이제는 탄력을 받아서 5,500원대까지 이전에
상승을 유지를 했었던 이런 가격대들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보신다면 4,800원까지, 2차까지는 5,300원까지도 우리가 상방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STX 엔진인데요. 하나, 둘, 셋, 뾰. 자, 특별한 이슈는 없었으나 우리가 여기 또 영업 이익에 대한 호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공시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단기간에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자리 16,600원대는요. 이전에도 이렇게 거래량이 실렸던 구간, 그다음 16,600원대는 못 올라왔었던 구간, 또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던 장대 음봉의 시가를 또 맞춰줍니다. 자, 어디서 맞더라 기법이죠? 자, 그리고 이전에 상한가를 말아 올렸었던 자리가 16,600원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수급이 실린 구간을 보면요. 이 시가를 보게 되시면 14,000원대인데 이 14,000원대도 이전에 큰 상승을 들어 올렸던 지지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14,000원 밑으로는 이제 주가를 빼지 않게 했다라는 강한 의지로도 보여집니다. 자, 이평선 자체가 지금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은 똑같은 가격 18,000원대에 똑같은 고점을 두고 있다라는 건 상승하면서 18,000원 위로는 갈 것이다라는 것이겠죠. 자, 보신다면요. 1차로는 17,400원, 2차로는 18,200원대 보시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KM이라는 종목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그래서 제약 바이오 흐름 우리가 밑에서부터는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뭐 서울제약이라든지 KM이라든지 녹십자 MS라든지 우리가 엠폭스 관련해서 이런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또 밑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진단 키트들의 상승이 가시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녹십자 MS, KM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하지 않을까 흐름을 예상해 봅니다. 현재 이제 최근에 4,500원대까지 상한가를 갔다 오게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4,700원대 종가를 형성해 준 모습인데요. 이 4,700원대는요. 이전에도 거래량이 실렸던 시가 자리, 그다음 거래량이 실렸던 시가 자리, 그다음 중간중간에 매집봉을 또 만들어 주었던 지지 가격이기도 합니다. 이 4,700원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 터졌었다라고 하는 건 이 4,700원을 이제는 돌파함으로써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자, 고점들이 지금 5,300원대에 동일하게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같은 고점을 만드는 상승하는 흐름은 무엇이다? 저항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목표가 자체를요. 이렇게 고점으로 보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자, 5,000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또 못 들었었던 5,400원대까지 상승 흐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아이진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아이진 지난주에 마켓 종목으로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아이진 또 볼 수가 있는 구간일까요? 아무래도 오늘 또 못 파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쪽에서 이제 미련이 가득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신풍제약이라든지 랩지노믹스와 위치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4,000원대는요. 이전에도 상한가를 말아 올리면서 상한가 종가의 가격을 터치를 해주었고 배당락 이슈가 있고 거래량이 강하게 실려주었던 고점을 만든 양봉의 시가 자리를 또 맞춰준 가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가격대 밑으로는 또 빠지지 않으려는 이 가격 기준으로 횡보를 했던 이력이 있죠. 빠지더라도 강하게 말아 올리면서 4,200원대는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불빛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트뿅의 구간부터 1차 목표가는 이전에 마음 아파하시던 분들 이제 환호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4,400원이라든지 아니면 4,700원대까지 우리가 상승 보면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랜시스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이 차트를 보면은 이 다른 대형주들의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제 코너가 또 따로 있는데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지금 다 비슷한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이 지수의 흐름을 보면요. 결론적으로는 이 주가의 흐름, 저점 자체가 높아지고 있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못 들었던 구간, 지지와 저항을 그어보시면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천천히 느리더라도 하락하는 모습을 반복하더라도 결국에는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현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200원대는요.
이전에는 이 5,200원대 위로는 뚫기가 힘들었어요. 이 5,600원대를 또 뚫음으로써 9,200원대까지 상승을 했던 거고요.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가격을 저항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저항 가격이 이제는 이 밑으로는 빠지지 않겠다라는 지지의 가격으로 바뀌게 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지수가 이제는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 5,200원대 밑으로는 주가를 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 이렌시스는요. 조금 거래량이 없이 빠지더라도 이 5,200원대를 금방 또 회복을 해줄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로봇 관련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부터는 단기적으로 밟아왔던 구간의 상승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오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로봇주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승했던 이력이 있는 이런 5,800원이라든지 6,600원대까지 상승 흐름 보면서 이렌시스 전략 세워볼 수가 있겠고요. 삼형 ENC입니다. 하나, 둘, 셋, 뾰. 이 시추 주관사로 또 엮이게 되면서 삼형 ENC가 오늘 바닥에서 강한 상승 보여주었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실려주면서 이전에 지지를 했던 가격을 건드려주는 첫 상승의 매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현재 자리 1840원대인데요. 자, 이전에도 저점을 만들었다가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눈에 띄죠. 이전에 또 오늘의 고점이 이전에 거래가 가장 많이 되었던 장대 은봉의 종가 가격을 건드려주게 되면서 거래가 평균적으로 많이 되었던 가격끼리 만나는 가격이 오늘 있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크게 하락했던 구간을 단기간에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거래량 실린 구간이 없으니 이전에는 어디 가격을 지지를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2,300원이라든지 이 가격을 돌파해준다면 2,700원대까지도 우리가 상승하는 흐름 예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하나, 둘, 셋, 뾰. 우리가 전기차 관련해서 ESS 테마를 또 봐야 하고 이 ESS 테마는 또 태양광과 또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두 테마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전기차 폭파, 배터리 폭파, 화재, 열 폭파 관련해서 2차 전지들이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관련된 휴맥스 홀딩스 오늘 상승을 했고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 너무 신기합니다. 자, 지금 3,360원대에서 상한가를 말아 올렸죠. 자, 그런데 오늘 장대 은봉으로 빠지게 되면서 종가가 어제의 상한가 위로 또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의 종가를 기준으로 3,300원대는 최근에 이 3,300원대 밑으로는 주가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강한 지지 가격대가 3,300원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 3,300원부터 9,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던 대상승의 시작 가격이 3,300원대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장대 은봉은요. 세력이 나갔다 이런 게 아니라 올라갈 자리를 만들려고 이전 매물들을 소화해준 자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봤자 지금 바닥의 가격이고 이전에도 3,300원대 밑으로는 빠지지 않는 흐름을 견고하게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자, 상승한다면 3,800원이라든지 이전에 움직였었던 4,400원대까지 목표해보시면서 바닥에서 이제 휴맥스 홀딩스 안정적으로 수익 내볼 수가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네. 자, 레몬입니다. 하나, 둘, 셋, 뾰. 자, 지금 5,800원, 지금 똑같은 자리입니다. 이전에도 이 5,500원대를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레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난달에 바이킹스탁에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드린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랐는데 또 잡을 수 있나요? 라고 하신다면 이전에 못 뚫었었던 이런 가격대들을 드디어 오늘 뚫어주게 되면서 뚫어준 가격이 5,8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못 부딪혔었던 구간을 뚫고 종가가 올라온다. 거기서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더 높게 올라갈 자리를 만들 것이다라는 거겠죠. 자, 현재 자리가 높아 보여도요. 상승을 많이 했어 보여도 이전에 상한가를 말아 올렸던 상한가 시가, 그다음 이전에 이 가격 밑으로 빠지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었던 강한 지지의 가격이기 때문에 레몬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가격이 크게 높은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상승한다면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었던 7,300원이라든지 8,800원대까지 상승 흐름 전략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KBI 메탈표 이 종목은요. 보시면은요. 여기 첫사랑이 사랑이 아주 가득한 종목입니다. 지금 2,500원대에서 지금 상한가를 몇 번 갔는지 몰라요. 지금 상한가 시가 자리만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셔도 첫사랑 기법은
뭔가 쉽게 가려는 그런 기법이 아니라 원칙이자 패턴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알 수가 있고, 결국에는 사랑이 있어야 수익도 있고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KBI 메탈의 이 종가를 보면요, 이 똑같은 고점에서 다 상한가 종가를 만들고 있고 현재 자리 3,250원대에 다 꼬리 윗꼬리들이 다 달렸거든요. 자, 이렇다라고 하는 거 오늘 자꾸 똑같은 패턴을 말씀드려요. 같은 가격대에 고점을 세우고 그 가격에서 종가가 상승하며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못 들었던 가격을 이제는 돌파해줄 것이다. 자, 여기서 뭐 몇 번 흔들리겠죠. 근데 흔들려도 사랑이 쉽나요? 우리가 싸우더라도 화난 상태로 대화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부딪히는 구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자, 그런 구간들을 견딘 후에는 3,250원대 위로까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확정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상승을 해주었던 3,400원이라든지 3,700원대까지 목표하시면서 볼 수가 있겠고,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자, 이것도 똑같아요. 15,700원, 15,700원, 15,700원 다 상한가의 종가입니다. 자, 이 가격은요, 일부러 만들어 놓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랑이 있는 가격. 자, 이 가격으로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상한가를 갔어도 무서운 가격이 아니다. 17,600원, 19,400원대까지 상승 전략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여우 같은 전략, 첫사랑 매매 기법 들어봤습니다. 장중에도 기법을 전수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저희는 이어서 내일장 바이킹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거죠. 금요일장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내일장 바이킹 시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 PNT 꼽아주셨습니다. 2차전지 및 전자소재용 장비 개발 기업으로 수주잔고 증가에 따라 2차전지 장비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 PNT 꼽아주셨는데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2차전지단에서 가져와 주셨는데 최근에 테슬라에 이제 장비 공급 계약을 하면서 좀 이 종목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글로벌 1위였던 이제 일본 히라노를 제치고 PNT가 1위로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이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바이킹 스탁을 저를 매주 수요일마다 꾸준하게 보신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이 PNT 같은 경우에는 공략주로 해서 저희가 50% 이상 첫사랑 기법의 타점에서 수익을 충분하게 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종목은 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고 더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차전지가 충분하게 힘들었던 만큼 이러한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 그리고 또 2차전지 장비의 대장주잖아요. 이 PNT가 상승했던 자리를 또 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 우리가 요 구간에서 이 첫사랑 기법의 가격인 이 57,800원대 가격에서 제가 PNT를 소개를 해드려서 자, 69,500원대까지의 상승을 우리가 충분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왜 이 가격이 중요했냐라고 하면은 이 가격이 이전에는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가격을 한동안 못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이 가격을 돌파해줌으로써 고점을 만들어준 가격대이고 이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실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안 조정을 받다가 이 가격을 다시 찾아주는 가격에서 거래량이 동일하게 터져주었고 첫사랑 기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이 더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이평선의 흐름을 보면요. 이 장기 이평선이 사실 첫 상승할 때는 하락하는 흐름이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장기 이평선이 머리를 위로 들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현재 흐름이 그렇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매수를 했던 우리가 57,800원대 공략을 했던 똑같은 공략 가격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첫사랑 기법에 들어왔 이 포착이 된 가격권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충분하게 냈었던 이런 기존 저항에 부딪혔었던 가격이 62,800원, 68,800원대까지 전략 세워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장 시작할 때 시초가에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보셔도 좋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 제가
설명해드린 봉 기준, 시가 기준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4,500원 보도록 할게요. 네, 일장 바이킹 종목으로 PNT 꼽아주셨습니다. 장중에도 이렇게 전문가님의 공략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아찔해서 계속 생각나는 첫사랑 기법이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신풍제약, MPD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 PNT 꼽아주셨네요.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